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친한띠 3탄. 이제 신자진이에요. 신 원숭이고 자쥐. 진은 용띠예요. 이 세 띠를 놓고 보면 굉장히 성격이 강하죠? 성격이 강하면서 굉장히 친한 띠예요. 근데 각자 색깔이 너무도 특이. 여기는 친하기는 하나 융합이 될 수 있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보면은 용띠 같은 게 군인의 성질이 많고요. 원숭이 띠는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갈록을 먹는 원숭이 띠들 손끝에 재주가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뭐를 만들어도 뚝딱 만들 수가 있고. 쥐띠들은 너무 고집스러워요. 굽히질 않는 고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쥐띠들은 이 한이 쪽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풀려 참 좋은 띠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신자진 세 띠들은 두뇌가 명석해요. 두뇌가. 그리고 이 세 띠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도 각자 개성이 굉장히 강한 띠이다. 그래서 이 용띠 같은 경우에는 휘지는 못해요. 부러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질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띠들은 좀 유한 듯 하나. 그래도 융합을 할 수 있는 게 원숭이 띠예요. 이 세 띠를 놓고 보면. 그래서 융합도 잘 되나 좀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좀 답답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한다든가 사업가의 성격은 못 된다고 봐요. 그리고 쥐띠들은 이 명예나 학자라든가 이쪽으로 직업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놓고 보면 용띠는 군인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런 기백이 있다라면 원숭이띠들은 공무원이라든가 선생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쥐띠들은 의사라든가 그리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해도 괜찮은 그런 성격을 갖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세 띠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띠라 크게 성공을 하면 크게 성공을 하고 실패를 보면 크게 실패를 볼 수 있는 성격이 있어서 원숭이 띠 분들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응? 왜냐면 내가 월급을 받고 단단하게 이렇게 녹을 먹고 이러고 가시면 말년이 편안한데 내가 사업이라는 걸 딱 들었었잖아요.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숭이 띠들은 내가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특히 기해년 같은 해운년에 탈 거라든가 높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내가 그렇게 하면 몸으로 좀 다치는 관세가 있어요. 좀 흉을 지닐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띠가 굉장히 친한 띠예요. 여러분 사업을 혹시 구상하고 계시다면 가능하다면 친한 띠와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많이 참고들 하시고 재수 보세요.